Do you know? 오늘의 주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후계자 논란입니다. 지난 4월 20일 미국 CNN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이 행사는 태양절 참배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로 이 행사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주를 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위독한 걸까요?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하는 걸까요? 드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나이 36살,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약 170cm의 키에 130kg에 육박하는 초고도비만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폭음과 폭식, 흡연을 즐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엔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이동하거나 연설 도중 수차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가족력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도 식별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각각 브리핑을 통해 확인된 바 없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라는 등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실제로 위독하다면 북한의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이남 1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첫째는 10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의 지도자 자리가 세습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최근 북한의 차기 지도자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으로 3대 세습의 백두혈통이라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을 하던 시절 한 집에서 살았던 가까운 사이기도 하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남 특사로 파견되며 공식 석상에 첫 등장한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는 공고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말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인사권을 지닌 조직 지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의 명의로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들도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에게 긴급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해왔다 라는 보도를 통해 김여정 후계자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하며 김여정 후계자론에 선을 긋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철저한 유교국가인 북한은 연공서열과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김여정 부부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여정은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지만 정책 결정자는 될 수 없다. 김여정은 김정은이 신뢰하는 동맹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이 후보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김정철은 당내에서 뚜렷한 역할이 없고 오랜 기간 정치 일선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배경과 후계자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